5,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 박수 쳐주세요. 괜찮네요. 2,500원 좋아요. 5,000원에 마음에 든 저렴하죠. 잘한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동대문 쇼핑 하우. 제가 얼마 전에 1년에 두 번 있는 동대문 도매시장 세일에 다녀왔잖아요. 대대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 생방송을 하면서 산 쇼핑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옷을 정말 많이 사왔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사서 이거는 한 편에 끝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첫날에 간 쇼핑 하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나 많이 사왔어요. 여러분들도 가셔서 득템 많이 해오셨나요? 동대문에서 뵌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옷은요, 짜잔, 바로 이 바지인데요. 10,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골덴 바지인데 제 동대문 영상에서 이 바지를 판매하셨던 사장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색감의 통 넓은 긴 바지는 있지만 또 골덴 바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앞주머니도 있고요, 뒷주머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바지인데요, 기장도 저한테 딱 맞고 허리도 딱 맞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제가 지금 위에 입은 요런 니트 같은 거랑 코디를 하면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러그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러그가 제 사이즈를 잘못 재갖고 저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좀 보기 흉측한가요? 좀 보기 안 좋으면 큰 걸로 해갖고 새 걸 하나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 알려주세요. 그 다음 제품은요, 맥스타일 앞에서 5,000원 주고 구입을 한 건데요. 흰색을 살까 검정색을 살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검정색으로 사라고 하셔갖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망사로 돼 있어요. 여기도 망사 러플이 막 들어가 있고 목 부분에도 이렇게 있어갖고 이걸로 리본을 딱 쪼맬 수 있는 블라우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약간 재질이 벨벳 같은 재질이에요. 5,000원 치고 너무너무 고급져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방송 할 때 이 블라우스를 2만 얼마 주고 구입을 하신 구독자분께서 계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제 시즌 오프에 구입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짜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5,000원인데 완전 괜찮지 않나요?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검정색 스커트에다가 살짝 포인트가 되는 가방을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줬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끈이 있어갖고 저는 이렇게 리본으로 한번 묶어줘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리본이 없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리본을 뒤로 묶어줘볼까요? 리본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친구야? 여기 있다. 이렇게 뒤로 한번 리본을 묶어줘봤는데요. 뒤에 목 부분이 이렇게 리본으로 돼 있어서 포인트가 되고 앞에는 좀 더 깔끔한 느낌. 여기 이렇게 벌룬으로 돼 있어갖고 넘나 러블리하고 이쁘고 소매 끝부분에도 프릴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고 소매도 쭉쭉 늘어나서 이런 것도 되게 편하네요. 가슴 부분에도 프릴이 막 달려있어갖고 포인트가 되고 여기 부분이 이제 벨벳 느낌이라서 괜찮네요.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아, 이게 얼마였더라? 너무 많이 사갖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두 장에 5,000원이었나? 한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오직 스커트인데 와, 진짜 요런 스커트 하나가 막 2,500원이라니 진짜 말도 안 돼요. 원단도 굉장히 두툼하고 지퍼가 있어서 열고 닫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산 것 같나요? 재질이 되게 좋아요. 겨울에 입으면 딱이에요. 연보라색 치마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핑크색이 이쁜가요? 아니면 연보라색이 이쁜가요? 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컬러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핏도 너무 좋아요. 짠짠짠짠짠. 겨울에 너무 칙칙한 컬러의 옷만 입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딱 입고 데이트 나가주면 화사한 느낌이 드는데 디자인은 너무 과하지가 않으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매치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요, 3개 10,000원인가 2개 5,00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벨벳 느낌의 따뜻한 원단이에요. 들어보면 엄청 묵직해요. 아래 보시면 꽃무늬 자수가 싹 들어가 있어요. 편하게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짠! 요렇게 생긴 치마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도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부채춤 춘 거 기억난다. 요거 나 어렸을 때 부채춤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쳤는데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요즘엔 이런 거 학교에서 안 하나?
요런 벨벳 원단이 좋은 게 뭐냐면 주름이 안 가갖고 그냥 막 이렇게 접어갖고 서랍에다가 넣어놔도 꺼내도 그냥 요 상태 그대로. 그래서 저는 요런 원단 되게 좋아하는데요.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속치마까지 있어요. 요렇게름 생겼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런 기장의 롱치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길 거면 길고 짧을 거면 짧고 요런 치마가 좀 더 비율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요, 플리스 두 개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하나에 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요거 그때 사장님이 묶음으로 사가갖고 친구들한테 만 원에 팔라고. 짠! 요렇게 생겼는데요. 5,000원? 완전 괜찮다. 주머니도 달려있고요. 저한테 엉덩이까지 덮는 기장감이고 여기가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요. 팔 부분에도 고무줄로 돼 있어갖고 길다 싶으면 요렇게 위로 올려갖고 요렇게 입을 수도 있고 모자도 달려있어요. 요렇게럼 5,000원 너무 괜찮다. 잘 샀죠 여러분? 요런 플리스 같은 거는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잖아요. 뽕뽕템 요런 거는 학원 갈 때, 시장 갈 때, 국내 나갈 때, 친구들 만날 때, 학교 갈 때 등등등등 편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걸로 주셨습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지퍼가 핑크색이에요. 컬러가 너무 귀엽다. 이게 검정색도 있고 네이비 컬러도 있었는데 고민 하다가 이렇게 베이지랑 핑크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짧은 치마에다가 한번 입어봤는데요. 교복 같은데 위에다가 딱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애들아, 방학 잘 지냈지?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다음 제품은요, 요것도 5,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니트가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몇만 원 할 것 같은 그런 재질의 니트 원피스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롱 니트 원피스입니다. 저한테는 무릎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에 부담 없이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원피스입니다. 너무 이렇게 통이라서 밋밋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벨트 같은 걸로 벨트를 요렇게 밑으로 또 착용을 하면 상체가 더 길어 보이고 하체가 좀 짧아 보이잖아요. 요 벨트를 좀 이렇게 위로 착용을 해주면 상체가 좀 더 짧고 하체가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게 몸매 라인도 딱 살아 보이고 살짝 느낌이 다른 원피스가 됐죠? 그 다음 제품은요, 요것도 제가 5,0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게 재질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맨투맨의 포인트는 뒷모습에 있는데 리본끈을 이렇게 딱 묶어갖고 뒤에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모가 돼 있고 되게 두툼하더라고요.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 리본으로 포인트가 돼 있어갖고, 어머 지금 알았는데 여기 옆에 주머니도 있네? 주머니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 제가 딱 골랐는데 친구가 그거 너무 괜찮다 또 없나 하면서 골랐는데 없어갖고 되게 탐냈던 옷인데 너무 괜찮네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검정색 바지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밴딩 부분이 뭔가 곱창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기 특이한 게 여기 끈이 달려있더라고요. 여기 얼마였지? 4장에 만원인가 3장에 만원인가 3,000원 정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산 옷이 많아갖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옆에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끈 있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 옆에 딱 포인트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롭티에다가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예쁘네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무지 맨투맨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5,000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안에 되게 뽀송뽀송한 기모가 들어가 있고 두툼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옆에 이렇게 보면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다가 제가 짧은 흰 색깔 치마를 입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흰색 티랑 레이어드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냥 추리닝 바지에다가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보리도 보면요, 엄청 짱짱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기모가 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아 내가 이거를 두 장을 샀구나. 5,000원, 5,000원 해서 만 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핏이 완전 오버핏이라서 남자분들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룩으로 입어도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전 아방한 핏. 자, 그럼 마지막 제품, 퍼 자켓인데요. 바로 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와, 퍼 자켓이 만 원이라니. 요런 퍼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옷장 소개 영상에서 조이리치 퍼 자켓을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털이 빠져서 못 입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털이 굉장히 많이 달려갖고 제가 한두 번 입고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런 퍼가 있는 자켓은 무조건 털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제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털이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퍼 자켓이 만 원이라니 정말 너무너무 저렴하죠.
너무 괜찮다 이거. 어머 이게 10,000원이라니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너무 예쁘죠. 모자가 있어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짧은 치마나 바지 같은 거 입고 긴 부츠 같은 거 딱 신어주면 너무 예쁜 코디가 될 것 같아요. 잘 샀다. 넉넉한 주머니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똑딱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닫는 부분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딱 안에도 보시면 누비 맘감으로 되어 있어요.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딱 퍼로 되어 있고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몇만 원 할 것 같은데 단돈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쇼핑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동대문 도매시장 세일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나요 여러분? 저 이번에 쇼핑 잘한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첫날에 가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아직 옷이 더 많이 남아있어서 나머지는 또 2탄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도 많이 많이 구경 오세요. 그리고 동대문 도매시장 세일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이렇게 1년에 2번 매대 세일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세일 기간이 아직 아무도 모르세요. 이제 상인분들도 아무도 모르세요. 그 기간이 다가가야지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알게 되면 제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 세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여름 세일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작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많은 득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 커뮤니티를 보시고 세일에 많이 다녀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옷들을 득템하셨는지 저는 되게 되게 궁금해요. 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세일 정보, 쇼핑 정보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카페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슝!